유리 언니 예뻐요. 멋진. 가장 섹시하신 것 같아요. 서 있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에요. 우리와 딱 어울리는 네, 와인 한 잔씩이 생각나는 네, 타임입니다. 네, 프리미엄 사계 오누드님을 위하여 우리 허 작가님께서 네,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와인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선택하는 방법부터 와인을 마실 때 네, 예절이 있고 네, 와인 라벨을 읽는 것부터 친절히 알려주시려고 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간단하게 품격 있는 와인 클래스를 진행해 주실 우리 허정국내 작가님께 네, 우리 오느님이시죠? 간단하게 박수를 네,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 작가님께 박수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정말 대단히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처럼 멋진 CEO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짧은 시간이나마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원우이자 여러분들의 사진작가를 오늘 내려놓고 여러분들 원우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을 나눠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프리미엄 원장님이신 서희정 원장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아마도 제가 이제 와인 동호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와인 동호회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와인 동호회에서 제가 같이 와인을 마시고 와인 동호회 광주에 있는 피노필이라는 와인 동호회가 있는데 그 피노필에서 같이 와인을 함께 마시고 제가 회장을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서희정 원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인에 대한 매너 있는 매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와인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와인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와인이 그렇게 요즘은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CEO들이 어디 행사장에 가면 또 와인도 마실 기회도 있고 또 행사장에 가서 또 점잖은 자리에 가서 소주와 맥주만 먹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와인도 마실 기회도 생기고 아니 와인에 대한 매너는 조금씩 배워둘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우리 CEO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터물을 만들어 드렸는데 프린터물이 있어요. 앞에 있나요? 네. 제가 앞에 프린터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프린터물 드렸죠? 네. 네네네. 제 많이 참조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와인 선택, 와인 잔, 호스트를 써 와인을 따를 때 예절, 와인을 마실 때의 예절, 와인을 마시는 기초 3단계, 와인 라벨 읽는 법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와인은 우리가 선택할 때
보시면 그 제가 준비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올라와 있네요. 죄송해요. 아이는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하고 좀 다르게 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오늘 제가 와인을 준비를 했어요. 와인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서희정 원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인은 크게 보면 샴페인하고 레드하고 이렇게 화이트 와인하고 세 가지가 조금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 레드 와인 1865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신 말 그 중에 게임해서 상품도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1865 이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오, 네네네 선물 가겠습니다. 네네네네 선물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조금 있다. 네네. 그리고 샴페인은 보면 어느 때 쓰나요, 여러분? 샴페인 어느 때 쓰나요? 생일 때. 혹시 우리는 지금 대개 대부분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프로 골퍼들이 어때요? 파티 그 상 받았을 때 막 슈퍼 해가지고 펑 터뜨린 거 있죠. 그게 바로 샴페인이에요, 여러분. 화이트 와인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와인입니다. 와인은 크게 분류를 해서 샴페인과 레드와 화이트 와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와인 젠들 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왔죠. 와인은 와인에 따라서 와인 잔도 다르답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와인을 선택할 때 내가 보면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와인은 자기가 거기에 필요할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에 맞는 그 와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아니면 오늘은 뭐 교수님에게, 의사님에게 선물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그 와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그 음식물 같은 거, 음식에 또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을 거인가에 또 그걸 쓰기도 합니다. 어떤 그 육류를 먹을 때는 레드와인을 대부분 많이 하고요. 생선이나 바다요리, 조개, 그런 요리를 할 때 화이트 와인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죠? 와인잔. 어때요? 이거 잔이 레드 와인이 있고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대부분 여러분 지금 테이블에 있는 것들이 그냥 통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것만 올려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와인 잔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있죠? 딱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 이거는 샴페인 잔이에요. 샴페인 잔. 왜냐면 샴페인은 이렇게 나팔꽃처럼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기포가 올라와서 올라올 때 길이 올라와서 샴페인 그 기포가 있는데 그게 금방 날아가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샴페인 잔 같은 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납니다. 자, 여러분 써졌죠? 이게 샴페인과 같은 발포성 와인 이런 거. 자,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와인은 종류에 따라서 컵이 다릅니다. 레드 와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이트 와인을 할 것인가. 자, 여기서 레드 와인은 어떤 잔일까요? 레드 와인. 자, 네네 이겁니다. 레드 와인. 또 화이트 와인도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샴페인 잔은 어떤 거죠? 긴 거 두 번째. 네네. 이렇게 이거 버건디 와인. 오늘은 예전에 대해서 배운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가 와인을 한 병씩 각각 여기다 테이블에 놓을 거예요. 여러분, 저기 도와주세요. 자,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 이렇게 와인을 놔주세요. 그리고 호스트로서 여러분이 누군가 우리께서 나와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해서 따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따르겠습니다. 각 테이블에 기왕이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해드리는 걸 바라겠습니다. 자, 와인 가져오셨나요? 각 테이블마다 하나씩 주세요.
와인을 따는 방법. 자, 아까 이렇게 땄는데 방법 길이가 없네요. 남자 분명 여자 요즘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바꿔 앉아요. 분명 길게. 네네. 와인 자동으로. 자, 와인을 따는 방법 몇 개 있어요. 테이블에 하나씩 드리면 여러분 와인이 테이블 하나씩 드리세요. 오케이. 이렇게 와인은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따는 거 없어요. 따는 거 주세요. 테이블 주세요. 와인 따는 거. 네, 괜히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번 따줄래? 저희 윤우는 저랑 같이 와인 동원을 활동했고요. 제 바로 밑으로 회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까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멋있게 까지면 호텔 필터가 있어요. 와인 그 사시면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치워가지고 땡 한 방에 돌리면 이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 오프로 보시면 이 라이프가 좀 있거든요. 이 라이프를 가지고 이쪽에 틀이 걸리는데 여기다 한번 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커트를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느끼면 호젤이 이렇게 커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르크에다가 이렇게 가운데에 가운데를 맞춰서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옆에 유리컵이 깨지니까 남자분들은 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자동으로 기계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수동으로, 또 와인은 또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맛이죠. 뻥! 하니 터져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화이트 와인은 이렇게 네네네. 우리 회장님 먼저. 회장님. 네네. 자, 이렇게 와인을 받을 때는요, 여러분. 제가 이제 따는 거는 배웠잖아요. 따는 거는 배웠는데, 회장님 잠시만요. 자, 와인을 땄잖아요. 그러면, 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으면 위험해요. 그러니, 자, 회장님 여기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가만히 두시고요. 자, 여러분, 와인 잔이 여기가 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길 이유. 왜 기냐면, 손에 이렇게 와인은 온도의 술인데, 이렇게 하면 와인이 뜨끈뜨끈해져, 우리 사람의 몸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잡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 받쳐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받쳐주기만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미리 컵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2c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따라서 살짝 3분의 1 정도 하는 게 돌리는데 왜 돌리냐면 멍밀려고 돌리는 게 아니고 실은 여기 부피 와인이 줄줄줄 흘리니까 흘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네. 또 와인은 팔팔팔팔팔 무슨 수도꼭지 따르듯이 따르는 게 아니고요. 네. 쫄쫄쫄쫄쫄. 네, 맞습니다. 쫄쫄쫄쫄. 네네. 네, 영광입니다. 사무실에게 고생 많으십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쫄쫄쫄쫄. 자, 예쁜 그녀들에게 한 번씩. 자, 유노, 한 번씩 결혼 아가씨들에게, 레이디에게. 멋진 남자가 이렇게 항상 레이디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네네. 자, 이렇게. 자, 봐주셨죠? 와인, 따를 때는 와인이 병 입구에 이렇게 닫으면 안 돼요. 이렇게 2cm 정도 높이 해가지고 가볍게 쪼르르 하는데 자, 잔을 받을 때 이거 와인은 사실은 유럽에 있는 애절이잖아요. 잔을 우리나라 주법 같으면 손으로 받아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
그거는 우리 와인이라는 거지. 아, 이 노시 멋있다.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 와인은 한 손으로 나왔나봐 이렇게? 건배할 때 여러분, 우리 회장님 자, 건배 한번 하시죠. 자, 그리고 와인잔 한번 주시고요. 자, 민호님 조금만 주세요. 아, 없어요? 조금만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건배할 때요. 여기. 왜? 와인은 눈으로 마신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회장님. 자, 와인은요, 이렇게 정 가운데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약간 비트입니다.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땡 하는 소리 듣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땡 하는 소리가 옆으로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냐면, 앞에 여기가 깨져요, 깨져. 금이 가버리고 이가 나가니까 가운데 볼로 이렇게 땡 하는데, 이걸 할 때 회장님 눈을 마주쳐야 돼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땡. 네네네. 네네네.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이렇게 깨문 그녀들 이렇게. 아 진짜 이거 테이블 못 쓰겠네. 남자끼리 만져가지고 테이블 그녀들에게 가서 좀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자, 원샷. 자, 특히도 와인은 있잖아. 원샷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샷 하라고 하지 마세요. 와인은 어떤다면 대화의 술이에요. 대화의 술. 자, 대화의 술이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 거고요. 먹을 만큼만 먹고. 먹다가 어떻게 하냐면, 난 그만 먹겠어 하면 테이블 위에, 컵 위에다 이렇게 그만 먹을게요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자들이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와인 먹다가 이렇게 립스틱 자국이 많이 묻죠. 또 되게 고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닦습니다. 이렇게 딱 먹고 가끔 가다 닦아요. 괜찮아요.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오케이? 자, 와인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기호에 맞게끔 구입하시면 됩니다. 나 오늘 우리 집에서 삼겹살을 먹겠어. 소고기를 먹겠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와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와인을 마실 때 원샷을 하고 원샷해. 고생했으니까 원샷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원샷 하시면 안 돼요. 자, 와인 잘 글라스 잡는 법. 자, 여러분 와인 잘 글라스 잡는 법. 자, 이렇게 아까 왜 온도가 이렇게 닫으면 와인 잔이 뜨거워지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잡게 아래 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이따 제가 시험할 거예요. 와인은 어떤 와인 거냐? 와인은 그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 아니고요. 눈으로 먹는다. 자, 와인을 마실 때요. 자, 이렇게 자 눈으로 먼저 마시고요. 눈으로 먼저 보고 그리고 코로 그리고 깊숙이 코를 집어넣고 그리고 입안에서 한번 이렇게 혀로 살짝 굴려주세요. 무슨 맛일까? 굴려주세요. 네, 이렇게 살짝 굴려주세요. 저는 사실 와인동호회에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너무 떨렸거든요. 와인도 모르는데 술도 잘 못 마는데 술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와인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정말 사실 와인을 먹어보고 자꾸 먹어보다 보니까 하나씩 배워가게 되고 예절도 배워가게 되고 와인도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을 취하기 위해서만 먹는 건 아니고 사람과의 대화의 술이에요. 대화의 술.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기 위한 술이죠. 우리 집에서 보면 애들이 집에서 소주 까가지고 먹으면 엄마 아빠 소주 까서 먹으면 좋아해요? 엄마 아빠 둘이 소주 먹으면 좋아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빠 둘이 와인을 갖다 놓고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멋있게 사는구나 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 지루하니까요. 자, 와인들을 간단히 채우시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제가 자, 마시는 방법 코를 깊숙이 이렇게 들여놓고 마시죠. 나는 못해.
와인 보면 라벨이 있는 법도 다 있어요. 이렇게 빈티지 면도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와인을 마시는 방법하고 매너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으십니까? 뭐 질문 있습니다. 네. 와인 병에 병에다가 전을 싸는 게 나요? 아니면 그 와인 담는 병 있잖아요. 제가 티켓팅 하는 거. 거기다가 따라서 마시는 게 좋아. 따라서 마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알코올을 여기다가 와인을 집어넣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인을 좀 이렇게 젓고 그런 아이들은 여기 안에다 넣고 이렇게 티켓팅 하면 와인이 그 알코올이 다 날라가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날라간 뒤에 이렇게 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네네. 이게 진짜 좋아요. 여기다 넣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용어 이런 거 정말 중요한데. 네. 티켓팅 이런 거. 티켓팅 이런 거. 네. 연도를 뭐라고 있죠? 뭐 있잖아요. 네. 연도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너무 집중을 안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하고 좀 다르게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또 그래도 허정민 작가님이 간단하게 또 준비하셨는데 격조있는 풍경 있는 네, 와인 클래스를 준비하신 네, 허정민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와인이 또 3병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네, 취하지 않을 만큼의 음료 정도로 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댄스팀도 뒤에 너무 섹시하고 우아하신 분들이 뒤에 무대 뒤에서 숨어 계셔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래서 자리 뜨지 마시고 이어서 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네이저 스포츠 이벤트 협회 이사장님이시며 네, 한국놀이문화협회 광주 전남 지부장이시며 네, 한국 HRD 협회 이사빈 네, 호남 본부장이시며 호남대학교 체육학 박사이시며 너무도 화려한 네, 프로필이 네, 저희 네, 지금 여기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모든 전적인 기획을 총괄 다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댄스팀과 함께 모든 화려한 기획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전 MC를 맡아주실 네, 우리 박찬원 박사님을 다시 한번 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려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ITN의 사기답게 스페인입니다. 박수를 많이 주신 분은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실 거고 박수를 안 주신 분은 자기 명대로 살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아주 기쁜 날이기 때문에 또 10월의 29일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하실 때 뿜뿌려미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준비는 다 멋지게 해놨습니다. 오늘 윈드 오케스트라의 두 분을 색소폰과 트럼펫 이중들을 먼저 여러분 앞에 소개하시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먼저 가을곡 두 곡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고 오늘 주인공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을 드리시고요. 저희가 두 곡 오픈곡 준비했고요. 두 곡은 충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신 곡이 있는 노래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인공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말 먹어요?
이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10월의 멋진 날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최고 리더가요. 오늘은 뭐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댄싱 파티입니다.
크리스토라의 드럼 테이프와 색소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잔해를 한번 채워주십시오. 저희들 보니까 우리 아이템 사기는 건배도 안 하고 막 드시더라고요. 우리 사기정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건배에 함께 건배하고 다음에 비스코츠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 좀 채워주십시오. 뭐 와인을 따시든지 아니면은 맥주를 따시든지 대표님도 한 잔 가지시고 이걸로 네, 감사합니다. 와인을 마시고 자, 건배제와 함께 여러분이 오늘 정말 멋진 댄싱의 그런 최고의 파트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사장님 대표님께서 대표 원장님께서 건배제를 하시는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오늘 홀짝하고 네, 황홀한 겨울밤이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남은 저희도 프리미엄의 알찬 또 교육 기획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쉬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찬 기획과 함께 갑자기 저한테 건배편 들으셔가지고 네, 오늘 여러분이 가을밤에 가장 품격 있고 네, 광주 지역의 리더로서 네. 언제 울라 그래. 아니 울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의 네, 알차게 내가 기획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순차게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서운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가슴 뛰게 하고 싶은 열정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라고 여기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더 알찬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품격 있고 저희들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을밤을 즐기시면서 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마음으로 네,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말씀만 하셔가지고 네, 마이크를 주셔서 네, 최고의 리더 전략 가정만큼 여러분들이 네,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프리미엄 사기하며 네, 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사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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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는 순서로 오늘 여러분은 춤을 추시고 춤을 배우시고 춤을 즐기는 그러한 밤입니다. 그래서 먼저 광주에서 제일 잘 나간 여러분이 또 우리 이 지역사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그러한 아이템 사기 프리미엄 과정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데이스포츠로 제일 잘 나가는 팀을 또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광주의 234 댄스 스포츠입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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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예요! 박수! 네, 이렇게 라틴 베이스 차차차와 파소 도블레를 먼저 보았습니다. 아, 이게 또 의상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간 시간이 또 뺏는 거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선물을 우리 원장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걸고 가겠습니다. 자, 오른손 아이템 사기를 오른손 주먹을 쥐어주십시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신 분만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가위바위보! 자, 보를 해신 분만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이 테이블이 한 곳씩입니다. 미남 남매로 두 번째 저를 보지 마십시오. 가위바위보. 오, 한 분, 두 분 앉으시고 두 분 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자, 앞에 주십시오. 선생님 잠시 한 5초 안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놀고 먹는 남자 문병호입니다. 놀고 먹는 남자. 멋진 남자 정덕근입니다. 놀고 먹는 남자의 멋진 남자. 서로 맞아보시고. 자, 멋진 남자가 이기는 이 놀고 먹는 남자에게 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먼저 이기셨습니다. 1번 아니면 2번 번호를 하나 고르십시오. 1번. 1번. 비리비리비리. 오, 1번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야! 해보세요. 야! 놀고 먹는 남자에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야! 그러면 멋진 남자에게 너! 하세요. 너! 그러면 빵! 하고 사랑의 총을 쏘는 겁니다. 빵! 시작. 빵! 선생님 너!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야 너 빵! 야 너 빵이 왔다 갔다. 준비! 시작! 야! 빵! 야 빵이 아니라 야 너 빵! 야 너 빵! 다시 이쪽에 이쪽 가겠습니다. 야 너 빵입니다. 시작! 야 너! 빵! 야! 우리 생 1대 1, 준비! 마지막, 좋습니다. 누구 탈까요? 장유에서 시작! 야! 너! 빵! 야! 너! 에이! 승리! 승리! 자, 멋진 남자가 노고한 남자에게 선물 전달하시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박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를 가장 잘하시는 선생님. 자, 이어지는 순서는 조금 전에 차차차와 파소독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메이션이라는 데서인데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춤을 춥니다. 여러분을 댄스 파티에 축제장으로 모시고 갈 이상차 댄스 포메이션 큰 박수로 받으십시오. 좋아 좋아.
이렇게 보여주는 단체 포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밤에 어떻게 하면 춤을 잘 출 수 있는지를 한번 데이스포츠 선생님을 모셔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자 데이스포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모셔주십시오. 자, 우리나라가 파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스포츠 또는 이렇게 춤을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일단 저 춤추실 때 앞에서 나와서 춤추신 분 계시죠? 예, 다섯 사람 제가 기억에 놓았습니다. 지금 선물 드리고요. 아, 예. 춤은 가장 진실된 표현입니다. 솔직하고 정직이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이에요. 근데 아까 그거 보니까 예. 가장 진실되고 가장 정직하신 것 같아요.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예. 데이스포츠는 어디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전 세계의 춤이고요. 전 세계의 춤을 영국에서 복합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만든 게 데이스포츠입니다. 예. 예. 옛날에는 스포츠 댄스라고 그랬는데 예. 데이스포츠하고 스포츠 댄스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스포츠 댄스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언어의 유래고요. 혹시 옛날에 그 탤런트 박영규 아저씨 아실까요? 네. 제비 역할 많이 하시죠? 신사동 제비라는 뭐 어떤 작품을 하면서 거기서 스포츠 댄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댄스포즈가 많이 이렇게 유행되지 않을 때라서 사람들이 스포츠 댄스로 잘못 가린대. 처음부터 스포츠 댄스라는 말은 좀 잘못된 말이고 댄스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인데 춤을 추면서 하는 스포츠다 해서 댄스 스포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댄스 스포츠이다. 네, 그렇습니다. 댄스 스포츠가 라틴계이고 표준계이죠. 되게 두 가지 종류가 나는 거죠. 맞습니다. 라틴 댄스는 화려하고 열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춤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라는 댄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왈츠, 탱고, 뭐 비에니즈 왈츠, 퀵스텝 이런 궁중의 세들이 많이 추었던 격조 있는 춤을 스탠다드 댄스라고 해요. 보통 라틴 댄스가 더 흥겹고 정면적이기 때문에 쇼 댄스로는 저희들이 라틴 댄스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왈츠라든가 탱고 이런 스탠다드 댄스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왈츠를 이분들에게 좀 같이 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하시는데요. 창피할 게 없어요. 한마디만 제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춤에 대한 인식이 가장 많이 충격적으로 바뀌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크루즈 여행 갔을 때 전 세계 사람들 다 모여서 춤을 추는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상한 체면 치레 같은 게 있나 봐요. 나 춤 못 춰. 나 유행가 못 불러. 뭐 이런 게 격조 높은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그런 잘못된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같이 즐겁게, 흥겹게 놀고 깨끗하고 솔직하게 의사표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춤입니다. 오늘 왈츠로 한번 여러분들의 솔직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예. 춤 중에 최고의 춤인 룸바를 여러분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룸바는 사랑을 나누는 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끈적끈적거리지만 춤 중에서는 최고 춤이 룸바입니다. 룸바하고 차차차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과 함께 약간 테이블을 치고 여러분을 모시고 왈츠와 여러 가지 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 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 제일 커지지.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의 춤인 룸바입니다.
담당생님 제일 멋쟁이에요. 아주 멋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테이블을 우리 오늘 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테이블을 조금 치워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겠죠? 예, 고맙습니다. 자, 테이블을 들고 테이블을 가장자리로 놓으시고 그 가운데를 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지게 시작! And one, two, three, and one.